오늘 시작부터 Into the Fire로 아주 아유 이 컬투를 찢어놓던 우리 홍정민 씨와 함께 두 분이 같이 와서 아 세 분이 함께 완성된 뮤지컬로 네.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네, 뮤지컬 볼륨업의 김종서, 이세준, 홍경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아. 아 정말 이 조합을 어떻게 하루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제일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뭐.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예. 아유, 형님 뻔뻔해지셨네요. 예. 에? 잘생겼어요. 네. 아, 여기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네. 누구신다고? 예, 저 김종서입니다. 예, 예. 예. 김종서 씨가 인사하는 바람에 어차피 순서는 의미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유리상자 이세준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가수 홍경민입니다. 아니 그 시작부터로 Into the Fire 그 라이브로 아주 그냥 끝났어. 제가 지금까지 Into the Fire 가장 많이 불러본 데가 여기거든요. 우리 청취자들은 무조건 이 노래를 다 알거든요. 예, 예. 여기서 밖에 안 나와요 이 노래. 예, 맞아. 맞습니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아, 그리고 한 1년 전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늘었어. 맞아. 내가 많이 해서 그래요. 녹음할 때보다 더 잘하지 않아요 지금? 그럼요, 그럼요. 이거 CD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 그 CD에 나오는 거랑 달라요 좀 노래 하는 게. 스킬이 좋아졌어. 네,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 종서 형님이 그나저나 컬투시 9년 만에 나오셨어요. 네. 저희가 만 16년째거든요 지금. 네. 오, 와. 그렇네 진짜. 네. 와, 아, 방송 오래. 자체를 되게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요, 형님 자주 나오세요. 불러주세요. 노래도 좀 불러주시고. 이세준 씨도 뭐 6년 만에 지금 나오시고. 아 그래요? 예. 얘는 이제 KBS 쪽에 이제 거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편파적으로 가요. 예, 예. 한 분은 또 CBS 쪽에 계시고. 예예. 아, 예. 길 건너 있어요. 길 건너 있어요. 길 건너 있어요. 그러니까 와. 굉장히 SBS에 관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불러주다니. 이런. 자 이제 세 분이 나오신 이유를 좀 얘기해 주셔야죠. 네. 아 저희가 지금 뮤지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독특한 그 밴드 라이브 밴드 예, 재밌겠다 형식의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악기를 연습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악기를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반대로 프로 연주자들이 연기를 하는 뮤지컬이어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렇게 연기가 소화가 가능한 연주자들만 모아서 어머머.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션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 트랙스 출신의 우리 정모 군이 네네. 배우 겸 기타리스트로 등장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퀄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는 뮤지컬이어서 와. 그리고 무엇보다 특이한 건 대본을 이제 제가 직접 썼는데 진짜? 예, 예. 네. 아, 그랬구나.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득이 되는 건지 독이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할 뿐. 예, 내가 썼다 그러는 바람에 기대치가 확 줄어들 수도 있어서. 어, 글을 좀 원래 쓰나? 아, 원래 좀 관심이 있어서. 아, 예, 그랬구나. 예. 근데 진짜 공연을 성사시키게 될지는 몰랐는데. 멋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형들이랑 같은 역할이어서 이제 뭐 공연 때 마주칠 일은 없어서 아, 다행이네요. 트리플 캐스팅이고. 마주칠 네. 일은 없어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셋이 같이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래. 아쉽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극을 진행되는 걸 보다 보면 그 칙칙함을 어떻게 할 거야 셋 다 나오면 저희 말고 파릇파릇한 친구들하고 저희가 껴서 나오는 게 훨씬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셋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건 오늘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셋이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공연 때 같이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대본 썼을 때 저희 클럽에서 제가 이제 그 압구정에다 이제 실제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클럽을 하십니다, 형님.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 바에 앉아가지고 쓴 거거든요. 아 진짜. 왜 거기서 끄적끄적 하더니 뭐 한 한 달 정도 됐나? 되게 금방 썼는데 네. 그 김종서 씨가 실제 라이브 그 클럽 겸 LP 바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거기 앉아서 이렇게 대본을 어떻게 쓸까를 이렇게 보는데 그 이 대본의 내용이 한때 좀 잘 나갔던 그 라이브 클럽이 이제 몰락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살려보려고 멤버를 영입하는 그게 저 현실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근데 아니 그 정신없는 데서 어떻게 글을 썼니 했더니 아주 조용하고 좋다던데요? 거기 앉아있는데 한참 그 거리 두기 이거 좀 예, 예. 이제 굉장히 타이트할 때 그러면 좀 거기가 이제 7시에 여는데 영업이 9시까지였잖아요 아니 2시간만 그렇고 이제 나머지는 다 조용할 때 앉아서 이렇게 홀을 바라보는데 망해가는 클럽? 근데 대본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 딱 하면 끝나요. 영업 준비하면 영업 이제 정리해야 될 생각. 8 시쯤에 첫 손님이 들어와서 여기 몇 시까지 해요? 그러면 9 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시고.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동안 많이들 그러셨죠. 너무 힘들었죠. 아, 그렇죠. 이거 웃으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다 듣고 있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네. 형님, 네. 저 바 이름이 뭐예요? 홍보해드릴게요. 네. 볼륨. 볼륨. 아, 네. 볼륨 뮤지컬 이름이 볼륨업인데. 아니 그 거기 앉아서 이렇게 떠서. 그 거기 또 네온으로 이렇게 볼륨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자 망해가는 클럽 볼륨을 볼륨? 업시키자 볼륨 업. 예, 그렇게 된 거죠. 아. 뭔가 이 뮤지컬의 뮤즈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매일 공연을 하고 있고요. 거기 네. 클럽에서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저희를 염두에 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 극중의 구사장 역인데 네. 네, 클럽 주인이 주인장이죠. 예.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아 그냥 솔직히 긴가민가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뭐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출연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잘 썼어. 이걸 내가 썼어? 아 존중해요. 어. 예. 어, 진짜. 어, 진짜? 예, 너무 재밌어. 진짜로. 형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걸 보면 세준 씨도 뭐 글 좀 읽잖아요. 좀 쓰기도 많이, 하고 네, 많이 쓰고 읽었죠. 후보도 예. 읽기도 하고. 결국 예. 그러니까 진짜 잘 썼어.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 창작 뮤지컬 워낙 홍경민 씨가 많이 해보다 그렇지, 보니까 많이 하다 여기저기 맛집 많이 찾아다녀 본 사람들이 맞아. 그 맛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썼는데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에게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고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업을 시킬까를 정말 잘 꿰뚫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제 맛있는 맛집에 메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기 어떨까요? 네, 이제 손님만 네. 많이 오면 되는데. 야,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13일부터입니다. 얼마? 5월 13일.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첫 공연. 예매는 진짜 시작이 됐죠. 아 충분히 뭐 오셔서 보실 만한 자리는 많이 남아 있고요. 예. 한번 가볼라 그랬는데 어 다음 주면은 뭐 자리가 없겠네 뭐 이런 생각 하실까봐. 예. 지금 방송을 끝까지 안 들으셔도 되니까 빨리 저기. 방송 듣지만 예매하라고. 예예 예매처에나 일단 너무, 빨리 좀 가주시면. 너무 그지같아 그래. 표가 별로 안 남았나 봐요. 예. 어? 홍보는 그지같이 해야 돼요, 형님. 네요? 예. 네. 아 저는 이걸 직접 만들어 보니까 그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를 이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이 방송 나가면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컬투쇼가 워낙 청취율이 지금 뭐 컬투쇼에서 얘기했는데도 저기 예매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야 그럼 왜 우리까지 걸고 넘어졌어. 컬투쇼 그러면 컬투쇼도 많이 예전 같지 않은 거지. KBS 오래하니까 움직이세요. 네. 예, 움직여 빨리 예매하세요. 아. 여기서 얘기했는데 예매가 안 될 정도면 센터장님 프로그램의 존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되셨군요. 예. 어, 그러면 내용이 그냥 클럽을 살리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이브 클럽이 살려면 이제 좋은 또 밴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밴드 멤버를 영입해서 이제 클럽을 살리려고 한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뻔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펼쳐지는 소소한 재미들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예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컬을 못 구해가지고 막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알바생이 노래를 엄청 잘해. 딱 그 내용이. 그 알바생 역할도 따로 이렇게. 알바생 역할이 주인공이. 주인공이에요. 예. 세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아니, 저희는 아니요, 저희는 곁다리고요. 아, 어, 세 분이 주인공이 아니세요? 아, 내가 대본을 쓰면서 이 형들을 주인공을 시킬 수는 없지요. 아니, 난, 말이 됩니까? 아니, 공연 홍보하실 거면 주인공 나는 주인공으로 알고 왔거든요. 아니 아니. 아 그러면 오늘 주인공 왜 안 데리고 나왔어요? 아 연습하고 지금 바쁩니다. 그분들은 누구신데요? 남자 주인공 역할은 누구더라? 이제 세븐. 오. 세븐 박시만 남태현 세 사람이 주인공을 맡고 있어요. 세븐은 데리고 나와야 될 거겠대. 예, 예. 네. 선배님 전화 온 것 같은데요. 세 분이 나오실 게 아니고 세븐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예. 예. 우리 셋이 나오느니 예, 걔 하나만 못한데 좀 바쁘기 때문에 지금 극장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좀 그 사랑 얘기도 좀 있고 그죠? 아무래도 뭐 예,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근데 뮤지컬이 조금 이제 코미디적인 재밌는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 그런 것도 좀 사이사이 그런 게 막 깔깔깔 거리는 포인트가 좀 많이 있어요. 아유, 저희는 뭐 웃음이 없는 극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제 일라고. 대본에는 뭐 딱 정해져 있는 대사들이 있지만 네. 그 캐릭터마다 캐스팅마다 또 자기가 개그 욕심, 웃음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거 서로 경쟁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고 거기다가 지금 연출 맡으신 연출님 그
김라면 연출이 예, 굉장히 또 그런 개그 코드나 이런 것도 좋아. 소맥적으로 최고인 거예요. 프로들 그 능력이. 약간은 뮤지컬이지만 콘서트 같은 느낌이죠. 아, 딱 그거예요. 일어나서 즐기는. 아, 그럼요. 그러면 좀 약간의 좀 정해진 대사가 있지만 좀 유연성 좀 있겠네요. 어, 그럼요. 예, 예. 애드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아니 지금 문자가 왔는데 네 2540님이 방청 중이신가 봐요. 아, 그래요? 어디 계세요? 아, 네네. 이세준님 저희 엄마가 20대 같아 보이신다고 감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임영웅 씨 팬인데 임영웅님만큼 잘생겼다고 하세요. 아, 그래요? 아, 네, 임영웅 씨, 임영웅 씨를 가까이에서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죠, 예. 저분한테는. 뭐야? 너 몇 가지 얼굴 있는 거야? 네, 읽어주세요, 형님이. 네. 현종우님이요. 네. 세준 씨 멀리서 보니 조용필 씨랑 너무 비슷해. 아니, 야, 임영웅 씨하고 조용필 씨. 아니, 뭐 임영웅 씨, 조용필 씨 이런 분들하고만 저는 같이 놀아요. 야, 영광인 줄 알아. 깜짝 놀랐잖아요. 컬트의 조용필 씨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홍기혁 씨, 잘생긴 세준 오빠 노래 듣고 싶어요. 아, 네. 노래해, 노래해. 세준 씨 노래해 주실게요. 이번에 그 뮤지컬 넘버 중에 네. 제가 작곡한 곡인데 극중에선 제가 부르지 않고 남자 주인공이 불러요. 주인공. 아, 제발 좀 남주를 데리고 오시라니까요. 네. 너무 주인공 하고 싶었나 본 모양이구나. 나도 극중에서 부르고 싶은데 저를 안 부르게 그래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컬투쇼에서 한번 불러보고 왔습니다. 극중의 주인공 그러니까 세븐이나 남태현 씨가 부르는 노래를 이세준 씨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사실 이 노래는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아저씨. 예, 그 아이유 씨가 맡았던 그 역할 보면서 너무 그 우리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네 청춘들한테 내가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을까? 이건 뭔가 힘내라는 말 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들의 그 아픔을 이렇게 같이 기억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이 뮤지컬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니, 아이유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팬이야. 아, 드라마 봤대잖아. 드라마. 드라마야. 팬입니다. 팬. 자, 노래 불러주십시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욕심이란 노래입니다. 그리 많은 걸 봐.
위로받지 않아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이고 싶은데 입니다. 아, 눈물 날 뻔했어요. 아, 노래 너무 좋네.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아주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원진님께서 도입부가 약간 뱅크에 가질 수 없는 이 와중에 표절이 여기 있습니다. 표절이. 아, 앞에가 뭐죠? 뱅크인데? 솔직한 네 목소리 표절 의혹을 남긴 채 2부로 이어집니다. 저기요! 이런 식으로? 너는 골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뮤지컬 볼륨업 팀들과 2부의 문을 엽니다. 1부의 끝을 저 표절의 의혹으로 끝내서 항소하겠어요. 예, 항소.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네요.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쩐지 좋더라.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노래가 제일 좋은 거야. 그죠? 근데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서 제목을 묻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제목 좀 알려주세요. 제목이 가질 수 없는 너가 아니고요. 가질 수 없는 너를 욕심. 가질 수 없는 너를 갖고 싶어하는 게 욕심이네요. 네. 제목은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뭘 잘못했지? 큰 걸 바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아니 원래 여기 나오는 창작 뮤지컬이니까 음악들을 네. 그러면 여러 작곡가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준 씨도 포함돼? 다 작곡하신 거예요? 저희 출연진이 다 만들었습니다. 우와. 참고로 그 전체 타이틀곡은 누가 썼죠? 누가 쓰셨어요? 네, 형님이시네요. 타이틀곡이 필요해가지고 종서영 곡을 선정을 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좀 그 곡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른 곡으로 바꾸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사실입니다. 그 곡은 맞아. 그럼 그 타이틀곡을 가장 중요한 그 엔딩 네. 곡을 김정수 씨가 만드셨죠. 원래 와 박수 한번 주시고 일단. 원래 그럼 유명한 뮤지컬도 보면 시그니처 곡이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 뮤지컬 하면 생각나는 노래. 네. 나의 별이라는 제목을 가진 김종서 작사 작곡. 그거 직접 부르시는 거죠? 아니 그 주인공이 불러. 세븐이 불러요. 세븐이. 아니 왜 세븐이 나오셨냐고요. 세븐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다시 하자 방송. 아니 어쩔 수 이거 못 쓴다고 봐야 돼. 저희는 묻어가는 거니까요. 예예. 예. 아니 주인공이 불러야 되는 노래를 저희가 만들었을 뿐이죠. 아니 이렇게 안 바쁘잖아 세븐 요새. 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전성현님께서 저희 아들이 6살인데 몇 세부터 관람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보통 6살이요?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공연을 못 들어오잖아요. 예. 아 그래요? 여섯 살이면 사실은 뭐 부모님이 동반을 해도 들어올 수는 없는데 나이 살짝 속이면 안 된다? 일단은 저기 우리 전성현 씨라도 전성현 씨라도 일단 예매를 좀 해보시고. 예. 6살이면 애가 좀 큰 편이에요. 어떻게 돼요? 아니 크더라. 애가 크더라 좀. 겉에서 보기에 3살인데도 네. 학교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백이성 씨 4살 때 길거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길 물어봤더라. 애한테. 여기 약국 어디 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0538님께서 우리 종서 오빠 1992년 5월 2일 데뷔. 엊그제가 데뷔 30주년이었죠. 데뷔 30주년. 몰랐어요. 와. 솔로 데뷔 30주년이라고. 대답 없는 너. 팬분들 다 기억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연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종서 씨의 그 3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깜짝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진짜. 예.
아 영상을 그 공연장 마이크, 연습장, 마이크 대주세요. 연습장에서 와 축하를 저희가 와 그래도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함께 축하했으니까 훨씬 더 좋으셨겠어요, 그죠? 네, 굉장히 좀 감동이었어요, 진짜. 와 대답 없는 어 좀만 들려주세요, 우리. 아 솔로 데뷔곡. 와 야 이거 직접 듣다니.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야, 이 엄청난 노래로 데뷔를 하실 때 벌써 30년이네요. 그렇네요. 아, 세월이 그냥 빨리 가버리네 정말. 그걸 또 직접 듣게 되는 영광이에요. 아니 개그맨들이 많이 좀 선배님 성대모사를 많이 하잖아요. 어, 이 노래를. 아니에요. 네. 개그맨... 근데 직접 들어보니까 안 되죠? 에, 안 되네요. 예. 택도 없네요. 와, 이게 8월 달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8월 8월 7일까지입니다. 8월 7일. 와. 분위기 좋으면 계속 할게요. 아, 그 진짜로 그 예전에 네, 오픈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 7살 어린이 8살 될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오시면 돼요. 분위기가 좋으면 오픈런으로 그냥 계속 가고 네. 분위기가 안 좋아도 8월 7일까지는 합니다. 예. 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왔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죠. 요새 댈 수 없죠. 예. 지금 혹시 예매했다는 문자를 보내시면 네. 컬투쇼에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와 예. 네, 예매합니다. 저 예매했어요. 인증샷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컬투쇼에서 선물을 쏠게요. 어, 네네네. 네. 그러면 예매하시는 분들은 다 컬투쇼로 인증샷을 보내주십시오. 예예. 예, 예. 오 진짜. 오늘에 한해서. 아, 오늘에 한해서. 예,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예매하신 분 계세요? 빨리 하세요. 아, 오늘 예매하신 분. 예예. 예, 아, 예, 예. 오늘 예매하신 분. 했다 취소하기 없게. 빨리. 아니 예민하시네요. 여러분들 선물 받고 취소하기 없게.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취소하더라도 빨리 해. 기분 좋잖아. 일단 빨리 빨리 들어가요. 선물을 저희 공연장에서 나눠드릴게요. 공연 끝나고. 예예. 예, 공연 끝나고. 네, 어차피 아. 지금 선물을 저희가 쏴도 예, 예 아, 라디오 아시잖아요. 아, 네. 예, 한 두 달 세 달 있다가 선물 갑니다. 예. 나는 예전에 그 프로그램 폐지된 다음에 왔어. 선물이 어찌나 늦게 오는지. 지금 이제 김종서 씨가 라이브 하실 거니까 네. 라이브 하시는 동안 노래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예매하세요. 예매하세요. 아, 너무. 그건 예매하세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예매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 김종서 씨 역할의 노래입니까? 네, 구사장이 이제 그 인생의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뒤돌아보는 얘기고 그 잠깐 그 그걸 보면 이 노래가 왜 나오게 됐는지 딱 이해가 되시죠. 와서 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거 홍경민 씨가 작곡한 거예요. 아, 홍경민 씨 작곡한 네. 노래 제목이 뭐예요? 예매하는 중입니다. 예매하는 중. 예매하는 중입니다. 뭐지? 벌어가는 중입니다. 벌어가는 중입니다. 나 진짜 프로들하고 방송하고 싶어요. 예예. 예. 노래하세요. 자, 걸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무대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자, 지금 헤드폰을 끼는 중입니다. 이게 아마 그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되는 관객분들이 와서 네. 보시면 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에서 한 번쯤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장들이 좀 느낄 만한 예, 예. 삶의 무게.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었다. 하지만 사는 건 웃으며 내려오는 게 더 어렵단 걸 몰랐다. 그저 아무 탈 없는 게 최고라던 엄마 얘기. 돈이냐 명예냐 모든 게 부질없단 걸 한참 지난 후에 알았다. 걸어간다 좀 늦어져도 결국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디인들 못 갈까 돌아본다 뒤돌아본다 후회로 가득했던 지나온 길 다시는 또 다시는 한숨 속에 주저앉진 않겠다 가는 길에 바람 불어 젖은 땀을 식혀주면 이내게 닿는다 혼자 걷는 게 아님을 미소 짓고 다시 걷는다 돌아본다 후회로 가득했던 지나온 길 다시는 또 다시는 한숨 속에 주저앉진 않겠다 어디만큼 와 있는지 잠시 고개 들어보면 다시 깨닫는다 아직은 끝이 아님을 망설이지 않고 걷는다 쉬지 않고 간다 어 진짜 세준 씨 말대로 네. 뭉클하네요. 아 그쵸? 진짜 예. 뭉클하네요. 야 이 노래 좋다. 경민아 잘 만들었다. 네. 앞에서 눈물 이렇게 훔치셨어요. 어. 저도 뭐 예매 현황을 감사합니다. 보면 눈물이 나고. 예. 노래 쪽으로 좀 몰아주려고 했잖아요. 예. 그 278 하나 번호로 네. 김종서 씨 모창하는 분 누구냐고 대박 똑같다고. 네, 김종서 씨였고요. 네. 네. 아 지금 아 제가 김종서 모창하는 걸 들었다고요? 예. 네. 2108 번호로 이분, 예매하고 와서 그런 예매하고 와서 그러는데 김종서 씨 노래 뭐 부르셨나요? 아 지금 진짜 안 듣고 예매하셨네. 예매 인증 문자가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어. 아, 그래서 한 번 한 번. 예,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네. 6968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라 남편이랑 가려고 예매했어요. 볼륨업 업하라. 오, 감사합니다. 3349님은 저 예매했어요. 볼륨업 대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상만 경민, 상만 종서, 상만 세준 보러 서울숲으로 놀러 오세요. 공연장에 서울숲 쪽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1227 번으로 직장인 할인도 되네요. 어.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라고요. 그 하셨는데 직장인 할인이 돼요? 네? 어, 몰랐어요. 저 직장인 할인 되는 거. 그래? 얼마나 돼? 어떤 직장인이 아니어서 내가 관심 없었네. 예. 한 10% 되겠지 적어도. 연예인 할인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직장인 할인이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예매하시면 그 조기 예매 30%인가 뭐 이런 거 될까요? 조기 예매 있죠. 다. 어, 저 지금 저도 예매하러 들어갔더니 어. 그 쿠폰으로 2,500원 할인도 또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예매를 하러 들어갔으면은 어, 그 좌석표를 받겠네.
아, 저희가 이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께 일단 선물을 네. 좀 드릴게요. 네. 이분께는 나머지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나머지는 10명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을 따로 소정의 상품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선물 하나씩만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여기 뒤에 통 뒤에 있어요. 뒤에. 선물 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아, 어떤 선물을 드릴지를 이제 3349님 자 3349님 뭐예요? 외식. 외식 선물권. 이세준 씨. 3349님 6968님은 뭘 드리나요? 떡볶이. 오. 떡볶이 세트. 자 1227님께 홍경민 씨. 숙취해소제. 나도 하나만 줘요. 딱 어울리게 왔다. 다시 넣어주세요. 나도 하나만. 받아서 해줘요. 넣어주세요. 뜬금없는 문자가 나왔는데 김지현 씨. 근데요 세 분 친하신가요? 네, 동갑이 아니시잖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친합니다. 예. 좀 와. 조합이 희한하긴 하죠. 네, 그런데 어느 틈엔가부터 한 5년 됐나?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는 이제 그 이제 옛날 일이니까 얘기해서 되지 뭐. 예예. 예. 그 이제 저기 뭐야 우리 저기 KBS 얘기해봐 니가. 아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에 김종서 씨가 전설로 나왔을 때. 전설로 나왔을 때. 거기에 출연한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합주도 하고 뭐 어울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어린 애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셋이 남아가지고 서로 노래를 다서 난 다서 다서 좀 억울한 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 떨어져 나갈 때 나도 묻어서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었거든. 애매했지 그 사이에. 거기서 안 받아주잖아. 밑으로 붙었어야 되는데 위로 붙어갖고. 아 근데 진짜로 대박이 나야 됩니다 이 뮤지컬 그죠? 예. 근데 참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하면서 진짜 되게 저희끼리 막 웃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즐거우면 보는 사람 당연히 그렇죠. 예, 무조건 즐거울 겁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많이 빨리 예매해 주시고 저도 꼭 보러 가도록.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요. 갤러리아 뭐 폴에 거기. 네 맞아요. 지하에. 갤러리아 폴에요. 성수동에 있는 거. 예. 뭐 그 막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막. 그냥 하는 거잖아요. 도와드리려고. 예. 거기 지하에 극장이 있어요. 지하에. 지하가 되게 많아요. 2층이죠? 서울숲 시어터 일관. 네. 네, 서울숲 바로 뒤에 있어서 극장 이름이 서울숲 시어터인데 되게 좋습니다. 미리 오셔가지고 낮에 그 서울숲에서 이렇게 거기 너무 좋고 산책도 하고. 예예. 예. 그리고 막 그 대여하는 자전거 이런 것도 있어요. 것도 있고. 같이 타는 자전거. 거기 뭐 햄버거 같은 것도 있고 막. 그 뭐. 뒤에 돼지갈비 골목 엄청 유명하고. 평일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평일에도 하죠. 월요일 빼고 다 해요. 월요일 빼고 다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월요일. 평일에 안 하면 언제 할까요 저희가? 주말에만 이렇게. 아니요. 평일에 다 합니다. 4588님 경민이 형 예전에 컬투쇼에서 딸아이 시아버지가 온화한 이세준 씨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자식들끼리 이어지길 바라셨는데 그건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죠. 뭐 사돈이 홍경민이면. 네. 두 딸 아빠고 두 아들 아빠고. 나이가 같아요 아이들. 아 진짜? 네. 둘 다? 네, 희한해요. 네. 근데 우리 경민 씨네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이 아무래도 남자 아이들보다 좀 빠르잖아요. 네. 근데 여자 아이들 중에도 좀 빠른 편이고 저희는 남자 아이들 중에도 좀 빠른 편이야. 이쪽 애들은 거의 중학생 같은 느낌인데 우리 애들은 아직도 숨바꼭질하면 머리만 숨어요. 찾아봐. 아 귀여워. 그래서 거기 있잖아 그러면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귀여워. 그러면 똑똑한 여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몇 살이에요? 지금 큰 애가 7살, 작은 애가 4살. 예쁘겠다, 너무 예쁘겠다. 참 예쁠 때죠. 뭐. 그러니까 같이들 가족끼리도 보고 합니까? 아니, 아직 본 적은 없는데. 한눈에 서로 첫눈에 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왠지 느낌에 우리 애들이 경민 씨네 아이들 보면 누나라고 부를 것 같아. 일단 어휘 구사력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아빠들 하는 거 보러 연습하는 거 보러 놀러 안 와요? 되게 싫어합니다. 누가요? 애들이요 제 노래를. 왜요? 몰라 내 노래 틀면 끄라고. 아니 이 세븐이 부르는 거 보러 안 와요. 세븐 오빠 보면 좋아하겠지. 우리 딸 첫째가 이미 3살 땐가 2살 때 송중기 마스크팩에 있는 송중기 사진에 뽀뽀하던 애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 하여튼 발생 이건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 아주. 285선이 그나저나 인투 더 파이어는 언제 불러요 하셨네요. 아, 난 또 하라 그러면 해요. 뭐 아무 때나 뭐 시키면 또 하지 나는. 와 진짜 광고 듣고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오프닝에 못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홍경미 씨 나오면 그 노래 의뢰하는 줄 알아. 그래 그럼. 예. 가시면서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우리 볼륨업 세 분의 주연한 조연 배우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홍보 함께 하시면서 우리 홍경미 씨는 이제 노래가 깔리면 알아서 노래 부르시면 되고 그 위에 그냥 길게 인사해 주시고 네. 홍보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세준 씨. 내 취향이 발라드인지 락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네. 오시면 둘 다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취향이 콘서트인지 뮤지컬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오시면 두 분 다 만족시켜. 멋진 홍보예요. 멋진 홍보예요. 예. 8월 달까지 합니다. 예, 서울 숲에 있는 그렇죠? 예. 우리 애가 7살인지 8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입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예, 예. 우선 데리고 와 보는 거. 일단 데리고 와 보시죠. 동성님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진짜 재밌어요. 진짜 뭐 다 거두절미하고 예. 너무 재밌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예, 100분. 100분인데 아, 인터미션이 따로 없고. 네, 없어요. 없는데도 아, 이렇게 즐겨지 않고 아, 화장실 아, 가는 걸 까먹어요. 중간에 인터미션 중간에 있으면 그냥 가실까 봐. 못 꺼놔요. 좋아. 저희는 위기거든요, 그때가. 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뮤지컬 중간에도 한 번 더 나오시고. 네. 세 분 될 거 한번 나오겠습니다. 홍경미 씨의 마지막 라이브 Into the Fire 들으면서 우리 볼륨업 세 분의 조연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미입니다. 예, come on.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할 수 없다고 그만 두기 포기하길 바래 좌절하길 주저앉길 바래 에러.